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원피스의 그 피규어 제품 중에서 트라팔가로입니다. 구입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롯데리아 갔다가 구입을 했고요. 가격은 2만원인데 그냥 2만원 주면 구입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롯데리아에서 아무거나 세트 메뉴 구입하시면 됩니다. 세트 메뉴가 저렴한 거 한 4천원 정도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트라팔가로하고 얘가 두 개 팔고 있고 로빈도 아직도 판매되고 있고 루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기에서 지금 떨어져서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자, 하여튼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롯데리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여튼 트라팔가로 얘 같은 경우는 별명은 죽음의 외과이고요. 하트 해적단의 선장이죠. 샤본디 제도에 직결한 11명의 초신성, 현상금이 1억 베리가 넘는 대형 루키들 중에서 그 중에 한 명인데, 예, 현상금이 현재 5억 베리라고 합니다. 어떤 양손가락에 데스라고 이렇게 문신이 써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피규어 써 있는지 모르겠고요. 수술 열매, 수술을 잘하는 열매가 아니고 공간을 다루는 그런 열매고요. 두뇌 머리도 상당히 뛰어나서 두뇌파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얘 같은 경우도 찾아보시면 많이 좀 스포일러가 나오는데 저도 얘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까발리다가 좀 그건 좀 그렇고 하여튼 좀 알아보시기보다는 좋아하시는 캐릭터분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자, 바지가 조금 검은색에다가 흰색 티를 입은 게 있고 자, 파란 청바지에다가 저기 노란색 티 제품이 있는데 두 가지 타고 입하신 분은 두고 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 그냥 노란 티가 마음에 들어서 요 색상으로 구입을 했고요. 진 시리즈죠. 청바지 입고 그런 것 타입인데 자, 완고되어 있고 제조사가 반다이가 아닐 거라고 막 하시는데 반다이가라고 써 있습니다. 반다이라고 써 있고요. 한일 아이에서의 롯데리아에서만 판매되고 제품인데 따로 판매도 된다고 그러는데 잘은 안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장을 개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른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다 분리가 됐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얼굴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거랑 좀 다른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얘가 저 키가 191cm 상당히 큰 사이즈의 그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갖다가 껴서 주시면 그냥 완성이네요. 아이, 얼굴도 안 끼고 그냥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원피스 루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빼시면 빠지죠. 빠지게 되어 있고 자, 루피 같은 경우에도 자, 머리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빠지는 데는 없고 저것만 빠지는데 얘도 얼굴 빠지고요. 빠지는 깜짝이야. 뒤까지 달려서 깜짝 놀랐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캐릭터 되겠습니다. 분위기 있는 놈이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줄자가 어디 갔느냐. 자, 줄자가 여기 있네요. 키를 한번 재볼까요? 몇 센치 까요? 키 같은 경우에는 180 한 4, 5 정도 물론 모자 빼고 그러면 180 정도 되겠네요. 191cm면은 조금 더 1cm만 더 길었으면 실제 약간 축소 비율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자, 밑에부터 한번 훑어 봅시다. 자, 구두 아주 검은색 구두 자 멋있게 신고 계시고요. 다리 위쪽에 주름들 쭉 되어 있습니다. 자, 되어 있고 리얼한데 자, 볼 때마다 리얼하고 바지 쪽 이렇게 되어 있고 주름까지 아주 그냥 잘 되어 있네요. 자, 주름까지 이렇게 되어서 올라가고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제가 노란색, 지금 노란색 티를 입고 있는데, 노란색을 좋아해서 이걸 구입을 했고요. 손쪽 보시면, 여기저기에 문신이 많죠? 저기도 이렇게 문신되어 있고, 역시 손가락에는, 데스라고 그 노트, 그 손가락마다 저기 프린팅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 이런 모습 되어 있고, 얼굴이 중요하겠죠? 자, 얼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고개 숙인 남자요. 자, 고개를 들어서 얼굴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인다. 불빛이 안 보였는데 지금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프레시 나와주세요. 프레시 자, 불빛을 비춰서 볼까요? 자, 불빛을 비춰서 보시면 야야 제페라 이 뭐야. 얼굴은 조금 분위기 있는 그 자세하고 다르게 조금 애매한 눈빛 옆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보통 그 남자들이 여자들 훔쳐볼 때 약간 앞을 알아보는 척 하면서 옆을 이렇게 훔쳐보는 거 저기 로빈이 있네. 로빈 너무 섹시한 것 같은데 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턱수염 그려져 있고요. 귀걸이 같은 것까지 이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 눈 시선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자, 머리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왠지 종이 같은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옆으로 봅시다. 자, 옆으로 보시면 무슨 암살자 같아. 암살자가 왠지 또 옆모습이 약간 좀 여자 로빈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죠. 어딜 째려보냐. 옆으로 하여튼 째려보고 계시고요. 자, 무슨 이런 느낌 보면 약간 살인마 그런 것 같은 느낌 들기도 하는데 자, 두 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손가락에 DATH라고 엄지손가락에 이제 H까지 써 있겠죠. 자, 한번 다리 쪽에 뭐 부시고 놓고. 자, 되어 있고. 뒤쪽 돌아서 봅시다. 뒤쪽도 돌아서 보시면, 그 디테일도 보듯이 자세하게 보면 괜찮네요. 자, 남자 같게 다리가 가늘어. 자, 보이긴 좋은데 말이야. 너무 가는 것 같아. 자, 뒤쪽에 보시면,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차이나라고 써 있는 것 같고, 뒤쪽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 분위기 되어 있고, 자, 옆쪽도 맞아 봅시다. 이쪽도 맞아 보시면, 뭐 이쪽은 조금 눈빛이 안 보여서 애매하긴 한데, 야, 왜 초점이 뒤에 가서 있니? 앞에 가서 그치? 옆에 잡혀줘야지. 자, 이런 식으로. 머리 같은 경우는 약간 재질이 좀 종이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도 괜찮게 그냥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도 보시면, 자, 지퍼까지 그냥 쫙 되어 있고, 후드티 아주 멋지게 입고 계시고, 뒷자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좀 돌아가서 안 나오는구나. 따로 뺄 수는 없고요. 약간 움직여지긴 하는데, 지금 손가락이 바지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들어가 있고,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남자 캐릭터라서 별로 그렇게 땡기진 않았는데, 또 저기 뭐야, 롯데리아에 가서 이렇게 살라고 딱 보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이 팀이 괜찮기도 하더라고. 약간 좀 불량스러워 보이는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자, 한 바퀴 천천히 돌아봐 주십시오. 자, 이런 모습으로 아주 그냥 무슨 패션 모델 그 경연대회 하는 듯한 느낌. 아, 뒤에 루피에다 아가씨 두 명 딱 들어가 있고, 아, 로비는 쳐다보지 마라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나름 그냥 좀 멋진 포스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 되게 좋아하긴 좋아했는데, 그 저기 누구야, 그 해적왕하고 그 에이스가 죽은 다음부터 안 보고 있어가지고요. 저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이제 그 루피가 막 공격받았는데, 얘가 그 잠수함인가 타고 와가지고 그 곰 같은 애랑 함께 루피를 데리고 이제 탈출하는 것까지는 얘 그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얘는 보지 못했는데, 또 이후에 또 엄청난 활약을 하더라고요. 뭐 더 이상 뭐 그 아직 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안 보신 분들은 나오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괜히 검색해서 보시면 맥 빠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뭐 꽤 멋진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멤버들부터 나오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그 기다리는 맛을 주려고 하는지, 뭐 조로, 상디, 뭐 다른 캐릭터들 다 언제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개당 2만원 정도에 롯데리아에서 판매하고요. 자, 세트랑 하나 같이 해서 한 24,000원 정도에 햄버거 세트와 함께 구입하실 수 있는,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맛있게 햄버거도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루피처럼 해적왕을 위해 나가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